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종합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저도 이제 마무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뭐 배성준 강사님도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한번 좀 하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그 후학들에게 재학생이나 아니면 NC생이나 누구든 상관없습니다. 좀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변호사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변시 준비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뭐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. 3학년들이나 이제 NC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멘탈이 정말 수험 생활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.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험 기간 긴장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공부 시간이 많았어요. 저는 학교 석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모의고사 치면은 한 경복대 내에서 한 20등 정도 하면은 사실 변시는 무난하게 붙는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한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더 얻고 싶어가지고 공부량을 더 늘렸어요. 더 늘리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결국에 그 멘탈이라는 게 내가 모르고 불안하니까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오히려 시험을 이제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덜못 보게 되는 그렇게 좀 이제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공부량 자체가 많으면은 자신감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부로 받는 스트레스는 공부를 함으로써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. 그것만 되면 저는 사실 멘탈적인 측면에서나 문제될 거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. 이거는 아직까지는 변호사 시험은 성이 보이는 사람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, 뭐 1, 2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중에서 조금 요행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학점 잘 받으려고 소수 과목 듣고 이제 변호사 시험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합격률이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험 적합적인 과목들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정말 자기가 뭐 취향이 조금 자기가 원하는 분야라서 뭐 법사회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수험 외적인 과목들을 듣는 거는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이제 학점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려고 그런 과목들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하지 말라고 정말 말리고 싶고 수험 적합적인 이제 과목들을 좀 많이 들으면은 3학년 때 정말 많이 편할 거라고 이야기를 좀 고맙습니다. 저는 일단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뭐 성적이 잘안 나오고 뭐 NC생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예, 저 같은 경우도 학교 성적도 많이 안 좋았고 졸업 시험도 세 번째 만에 붙고 예, 첫 시험도 뭐 700점대가 나왔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열심히 하면은 저도 붙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붙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열심히는 하셔야 돼요. 열심히 안 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초시에 붙지 못하더라도 제시에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 노력들이 다음에 30, 40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을 가지고 성실히만 한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. 예, 그런 분들이 자신을 믿고 나중에 합격하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 보상을 받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신을 단련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히 임해서 꼭 모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잘될 되게 겁니다. 좋은 말씀 지금 네, 감동이 됐었어요. 우리 배성준 강사님도 한마디 좀 하시죠. 그이 법조인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소송 대리권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사회에서 그걸 갖는 소송 대리권을 가진 채 그걸 직업적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한 커다란 무기를 손에 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어떤 무기를 들고 좋은 일들을 하면서 훌륭한 법조인들이 되면 그다음에 특히 상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삶을 길게 보면은 그 과정이 긴그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어떤 자양분이 되고 성공하는 삶으로 가는 그게 돼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. 네.
제가 마무리로 좀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결국 이 자리는 지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. 일단 자신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지금 여러 얘기도 나왔고 또는 이 자리에 지금 연수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인터뷰했던 상담했던 다른 수험생들 합격생들 얘기를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할게요. 지금 변호사 시험은요 이게 정말 당군 이래 최고 어려운 시험이에요. 뭐 합격률 이런 걸 떠나서 분량 자체가 너무 살인적이죠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정리해서요 이 정리된 자료를 빠르게 신속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. 지금 아마 시험이 잘 안 돼서 기본서를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기본서를 보는 분도 계실 텐데 기본서 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. 지금 보면 이제 기본서로 갈 거냐 서부로 갈 거냐 뭐도 상관없어요. 뭘 봐도 상관없는데 둘 다 공통 부분은 정리하는 겁니다. 특히 기본서 같은 거 보는 경우에도 포스트잇 같은 거 활용해서 정리를 꼭 해주세요. 그리고요 재학생들 같으면 저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쟁점 이름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쟁점 이름이 나중에 보면 사례에서는 또는 기록이든 어디든 이 쟁점을 정확히 알아서 추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판례는요 일단 결론부터 처음에 단계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판례 결론이 나면 나중에 판례 논거를요 처음에는 한 두 단어 내지는 세 단어를 눈에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이 논거가 되는 이 키워드들을요 소결 또는 사안의 해결에다 녹여내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강의 시간에도 많이 듣게 될 텐데요. 이렇게 정리하고 반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비법대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법학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방하는 분들이 많은데 쟁점 결론 정도를 익히고 나서 이 쟁점이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판례 사실관계 같은 걸 한 번 정도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. 판례 사실관계 이런 사안에서 이게 쟁점이 이렇게 됐고 판례가 이런 결론을 취했고 논거로 한 두세 단어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판례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판례 쟁점을 좀 이해하는 것이 원래 이게 로스쿨 취지였거든요. 어떤 재판 실무와 관련해서 판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체계였습니다.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3단계 연상학습법이요. 지금까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각자 하라고 하면서 제가 거의 막 상담 위주로 했었는데 이걸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어플을 개발을 했습니다. 이 어플을요 앞으로 이제 5월 말쯤에 완비가 될 텐데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. 무료로 제공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정법하고 지금 우리 배성중 팀장님이 헌법을 이렇게 하실 텐데 하고 나면 여기에서 방금 얘기했던 쟁점 이름에 따라서 판례를 누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놨어요. 무료니까 이 어플을 나중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도 다운을 받을 수 있긴 한데요. 아직 시스템 완비하고 있어요. 나중에 스토어 같은 데에서 TRS 아카데미를 붙였으면 됩니다. TRS 아카데미를 붙였으면 어플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시험에 대한 이해가 돼 있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하면 로스쿨을 들어가고 리트도 준비해보고 로스쿨 들어가고 로스쿨이 그 살인적인 학사 일정을 감당해낸 사람이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바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결론을 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. 저도 그리고 여기 배성준 강사님도 이 TRS 학습법 어플에 무료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컨텐츠를 앞으로 집어넣어서 무료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